예, 오늘 부상 투혼 중이신 우리 이규용 씨를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칼은 위험합니다. 네, 허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위험하죠. 벌써부터 산불 냄새가 나고 있는데 감자칼은 웬 말입니까? 감자칼. 아, 감자칼 하다가 그 자르신 거예요? 네. 이게 감자칼을 그러니까 이렇게 벗기잖아요. 저 이렇게 하다가 바깥으로. 아유, 진짜 생각만 해도 아, 근데 제가 생각보다 그게 이게 굳은살이. 굳은살이 두꺼워서 살점 그 거의 안 나갔거든요. 아. 근데 거기 이제 피는 좀 줄줄 나긴 했는데 그 아프거나 그런 거보다 이제 새살이 안 돋아서 기타 치는 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쳤어요, 이거. 아이고, 좀. 이거 누르기, 그게 되게 아니, 아파요. 누른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니, 아픈데. 이게 테이핑 하고 하니까 아프진 않은데. 아, 그래요? 제가 아, 너무 싫어. 그 기타 칠때 이렇게 질색을 하고 있네. 무슨 말을 못 하게 부르고 있어요. 질색을. 네. 이 아저씨들이 그냥 다 치는 거 싫어가지고. 네, 감자칼은 위험합니다. 아, 그렇군요. 감자칼 위험하군요. 그렇죠. 수저로 하세요, 수저로. 저도 감자칼 쓰긴 쓰거든요. 근데 진짜 가끔씩 이렇게 정말 손가락 툭 칠 때 그 섬뜩한 느낌 나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려고 막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하여튼 요리할 때 요새 교영 씨가 뭐 요새 그 소셜 미디어를 보면은 열심히 요리하시는. 네. 아, 그 갑자기 제가 지하 생활하다가 탈출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주방이 생겨서. 아, 집밥 교선생 시리즈로 요새 계속 요리가 올라오고 있던데. 네. 네, 항상 몸 조심하시고. 네. 감자칼도 감자칼인데 식칼을 더 조심하셔야죠. 식칼은 여기 옆으로 이렇게. 그죠? 양파하다가 딱 이렇게 딱. 제가 엄지 손톱이 안 길었다면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엄지 손톱이 딱 걸려갖고. 진짜 싫어. 아니, 그게 정말 날이 정말 잘 갈린 거는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를 수 있어요. 아, 쫙쫙. 네. 오, 근데 하지마. 새 칼이어서 쑥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아, 요새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아파. 아, 얘 이제 어렸을 때처럼 고음을 이런 거 못 보겠어요. 못 봐요, 못 봐. 그 막 그 큐브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딱 보면 옛날에는 이러고 봤는데 지금 막 질색하고 있죠. 그 발끝에 피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너무 싫어,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싫어. 여기까지가 이게 피가 안 도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고. 아니, 누가 종이에 손만 뱉다 그래도 아, 진짜. 무슨 예술품이라고 했는데 네. 막 가장 아픈 아니 뭐 아픈 고통이었나 무슨 예술품인데 손 모양의 여기까지 이렇게 살짝 뜯어진 이렇게 조형물을 해놨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냥 왜 그래? 다들 표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자, 오늘의 이 위험한 산불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자칼을 조심하자는 인트로로 시작한 오늘의 기어는 쉐터의 시니스터 커스텀 S 글로스 블랙 골드 스트라이프스 모델입니다. 해서 정가 197만 4천 원에 하니까 157만 9천 원으로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그네처 모델입니다. 시니스터 게이츠라는 완전 미남, 엄청 미남이에요. 이게 막 얼굴 막 하얗고 그런 미남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어벤지드 세븐폴드라는 메탈 밴드의 기타리스트입니다. 이 어벤지드 세븐폴드는 데뷔 2001년도에 EP 앨범 내면서 데뷔를 했는데 원 미스 온 더 소울, 2006년도에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신인 뮤직 비디오상 이렇게 받으면서 점점점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고 빌보드에서도 꽤 상위권에 많이 랭크가 1등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싱글 차트는 아닌 거 아니에요? 싱글 차트로? 그렇지? 하여튼 그게 메탈, 헤비메탈 이름 걸고 십몇 년 만에 1등. 아, 그렇군요. 네. 나이트메어라는. 그래서 요새 굉장히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밴드고요. 지금 뭐 또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시니스터 게이츠 인스타 가봤더니 뭐 팔로워가 뭐 100몇십만 명에 뭐 워낙에 이제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아주 팬층이 두텁더라고요. 시니스터 게이츠 커스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타 보시면 약간 어떤 느낌의 뭐 다른 모델이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 게 이게 바로 이겁니다. B시리치죠. 네, B시리치의 모킹보드 모델인데요. 이 모킹보드가 사실 B시리치만 있는 게 아니고 페르난데스에도 있고 뭐 예전에 이제 또 가와사미
막 이런 브랜드에서 네. 가와사미 오랜만에 엑세펜의 히데그 옐로우 하트 모델 있죠. 네. 그게 모킹보드 시리즈 중에서는 정말 유명했던 모델인데 리버스 모킹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뒤집힌 거. 왜 이거 보고 엑세펜이 생각났나 했는데. 그렇죠. 이걸 보니까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뭔가 노란색 하트가 저 무의식의 근저에서 리버스 모킹보드, 모킹보드, 히데, 엑스제펜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엑스제펜 곡을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네, 네. 이게 인셉션 같은 겁니다. 조종당했네요. 네, 그렇죠. 우리 근데 하지만 시니스터 게이츠 모델이라는 거. 네, 시니스터 게이츠. 지금 갑자기 엑스제펜으로 넘어가는데 그만큼 이 모킹보드 디자인, 이거 리버스긴 하지만 어쨌든 이 디자인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전장 100cm, 두께 44mm, 12 플랫 뒤뜰레 72mm, 그리고 핀스트라이프 탑에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3피스,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먼트 트러스로드가 들어간 울트라신 시넥입니다. 에보니지판 올라가 있고요. 그로브 오토매틱 18:1 기어비의 머신헤드 너트너비는 41.3mm. 네. 여기 사이드 지판 네, 지판 공률이 406mm고요. 약간 좀 빤빤한 편이네요. 프렛은 24X 전부 프렛. 그리고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쉐터 USA의 시니스터 게이츠 시그니처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에 네 개는 서스테인 이야기입니다. 네. 아, 네. 여기 아주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이제 픽업에. 네, 그렇군요. 서스테인이야 우리 예전에 리뷰할 때 많이 했어요. 티그악! 아주 즐겁죠. 저기 볼륨 원 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네, 그리고 서스테인이야 온오프 있고요. 네. 서스테인이야의 모드를 이게 온오프. 네. 이게 모드. 그 서스테인이야 모드 세 가지로 맞출 수 있죠. 펀더멘탈, 믹스, 하모닉 이렇게 해 갖고 그냥 하면은 이야! 이렇게 세 가지로. 이게 넥 이름이 신넥이에요? 네, 네, 네. 아, 이 넥이 진짜 얇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울트라 신넥. 이게 되게 딱 감겨요. 네. 네. 그렇죠. 얇으면서 감기는 느낌. 오우. 플로이드 로즈 1500 시리즈 사용하고 있고요. 네, 무게 한번 바로 달아볼게요. 무게 다들 써 놓으셨죠? 무게 몇 대 몇? 3.212952 이렇게 점점점 올라갑니다. 올려볼까? 5위는 좀 참다. 도영 씨가 50g 차이로 맞춰주셨습니다. 아까 333 한다고 그랬다가 좀 가벼운 것 같아요. 334. 네, 감사합니다. 네,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걸레질을 했더니 팔에 힘이 빠져. 그죠, 이제 힘이 빠져갖고 저희가 오늘 청소했거든요. 경기 오시기 전에. 아,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한번 쭉 들어볼까요? 팬더 클린톤이고요. 이게 약간 사슴벌레 같이 생겼네요, 헤드가. 이게 서스테니아에게 들어왔나봐. 그러니까 이 오기서 먹잖아요. 아, 그렇죠. 점잖네요. 마샬 클린톤 때문에 코드가 안 잡혀요. 오, 괜찮아요. 막 메탈 기타라고 해서 둔하거나 이런 네, 느낌 전혀 없어요. 날렵하네. 네, 날렵하네요. 험버커인데도 상당히 날렵합니다. 팬더 게인 하인 쪽에 배가 풍성하고. 얌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스테니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기 그 클린턴을 너무 조금 들은 것 같아갖고 네. 마샬 클린턴을 약간 저거 우리 네. 저쪽 코러스나 살짝 넣어가지고 좀 세팅을 해서 한번 들어보죠. 이게 코러스. 메탈 기타 치고는 그 클린턴의 활용도가 되게 높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험버커 사운드인데 상당히 날렵하고 시니스터 게이츠의 네. 시그네처 모델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요. 그리고 보니까 어벤지드 세븐폴드라는 게 우리가 무슨 뜻인가를 고민을 해봤는데 어벤지가 복수하다잖아요. 네. 그리고 세븐폴드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막상 찾아보니까 그게 있어요. 7인조의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보니까 7인조가 아니던데요. 뭐야 그럼? 그러니까 세븐폴드가 7번을 접어. 그래서 복수를 7번 접었다. 그래서 3을 인자 3개면은 살인도 면한다. 뭐 약간 이런 의미가 아닌가. 네, 네. 저희가 아니면 이게 접는다. 뭐? 접는다? 뒤로 접는다. 아, 그랬잖아요. 이렇게 뒤로 접는다. 네. 복수를 이렇게 하네. 아, 복수를 이렇게 네, 네. 7번을 접어서 백브레이커. 백브레이커. 백브레이커를 7번 네. 하였다. 네. 네. 어쨌든 정말 분명한 뜻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매니악한 그런 네이밍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세븐폴드의 기타인데 곡은 엑스제펜의 곡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아니 오늘이 사실 네. 버즈비하면서 가장 네. 최단 시간에 준비해온 날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전날 8시는 없었거든요. 아 전날 8시는 몇 없었다. 몇 시간 안 되는데요? 네. 몇 시간 안 됐고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20시간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안타깝게도 어벤지드 세븐폴드의 곡을 준비했으면 좋았겠으나 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네.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서 네, 무의식적으로 인셉션 당한 네, 엑스제펜의 네.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네, 사일런트 질러시. 네, 사일런트 질러시. 사일런트 질러시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오랜만에 들으니까 향수가 그냥 뿜뿜 나오네요. 소리가 네. 히데 기타보다 더 잘 어울려. 아, 네. 더 찰떡 부야 찰떡으로. 네. 네, 빠른 거 치니까 네.
이 딱 요 내기 진짜 좋아. 아,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연주감이. 자,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2000에 드려야 되죠? 2000 이제 넘어갔어요. 2002화로 갔습니다. 2002화 팬더 멕시코 브래드 페이슬리 로드 원 텔레캐스트였습니다. 예. 여기에 이분이 커크 해밋 그 어쩌고 생수 막 이런 거 올리셨던 분 있잖아요. 예. 매일 닉네임을 바꾸기로 결심하셨나 봐요. 커크 해밋 솔로 99% 와우. 뭐 이렇게 커크 해밋을 디스하는 식으로 예. 닉네임을 계속 이렇게 해 주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이분이 고등학생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1펜에 베이스우드 극혐하는데, 맥펜의 이 기묘한 3단 샌드위치는 이누씨 말마따나 식스센스급 반전이네요. 픽업과 오로짐이 어우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한줄평. 색깔 쫙 빠지고, 무게 오지고, 소리 지리는 갓갓 로드원 페이즐리 사러 레디고, 레디고, 레츠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급식을 이렇게 또 우리 원래 댓글창에 급식체를 사용하시는 분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급식 컨셉쟁이가 등장을 했네요. 네. 선물 드립니다. 인정. 네. 인정. 네. 커크에미까지 봐라. 네. 커크에미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급식체 좀 아세요? 아, 제가 잘 읽혀지지도 않아. 뭐라 한참 읽어가지고. 오지고 지리고 레리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예. 네. 아주 그냥. 근데 이제 그거 안 쓴대요. 그거 아니 이제. 어른들이 쓰기 시작하면 네, 이미 끝난 거야. 거야. 애들끼리의 문화에서 어른들이 끼어드는 순간 이미 애들은 그거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쵸, 그냥 어디 콩튀듯이 그냥 싹 사라져. 그렇죠, 사라진 거지. 그런 거야. 이제 애들한테 급식체는 뭐 우리한테 뭐 하이루 방가 같은 느낌 아닐까 이제. 그래서 사라진 거지. 어른들이 쓰기 시작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어릴 때 되게 이상한 글씨 막 썼잖아요. 아 그래요, 그 외계어. 외계어. 근데 그게 지금까지 보면 한글 파괴의 가장 끝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썼지? 뭐 출첵해엿 막 이런 막 특수기어 막 쓰고 막 히라가나 쓰고 막 히라가나 진짜 히라가나를 막 자음 모음 맞춰서 막 쓰고 그거는 진짜 무슨 정말 알파벳 조합하고 옛날에 그 고어 현대 그 옛날에 그 고전 문학 공부하는 거 그거 해석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상 그 이상의 절대 해석 못해. 예. 급식체 정도면 뭐 귀여운 수준이죠. 한글 파괴에 있어서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예, 80년대 사운드, 막 90년대 사운드를 물씬 풍기게 하는 듯한데요. 제 바램을 하나 이제 한 줄 평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요게 야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지훈. 야광 아니죠? 네.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간만에 밸런스 좋은 메탈 기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밸런스가 뭐랄까 조금 이제 깔끔한 쪽으로 밸런스가 잘 되는 네. 것 같아요. 느낌이 네. 클린톤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제 메탈을 이제 하실 때 너무 막 그 막 시련이나 막 이런 걸로 막 완전 분중하고 묵직한 사운드로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메탈이 아니고 깔끔하게 딱 정말 접근하는 그런 느낌의 라이트 메탈 같은 식으로 사운드를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께 아주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시니스터 게이트웨이 투 메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탈로 가는 네. 입구입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150만원 정도죠? 네, 157만 9천원입니다. 가격도 많이 내렸어요. 사운드가 굉장히 정가네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계속해서 더더욱이나 막 그 일본 감성의 네, 자꾸 인셉션이 그 사운드가 약간 그쪽 감성이에요. 계열이 네. 모양만 거부감 없으면 진짜 좋은 기타일 것 같은데 거부감 없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있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네, 몇 대요? 8.0, 8.5, 8.0 네, 그렇습니다. 역시 실제로 연주한 교영 씨가 연주감이나 그런 어떤 뭐 넥감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점수를 좀 높이는 연주감 진짜 좋아요. 네, 그러니까 네. 손에 착착 감기는 얇은 넥 좋죠. 우와 이런 소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또 거슬리는 거 하나도 없고 네, 네. 그렇죠. 정말 그 깔끔하고 정갈하고 치기 편한 그런 좋은 메탈 기타였습니다. 네, 네. 되게 주인공 캐릭터 같은. 주인공 캐릭터. 네. 그래.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스탯이 다 이렇게 고른 잘 생기고 방어력도 좋고 공공력도 좋고 그렇죠. 마술도 잘 쓰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역시나 쉑터입니다. 가격대 157만 9천 원. 우리 이번에 쉑터 그 시그니처 메탈 시리즈거든요. 약간 네, 레이븐 다크 V, FR 아바스 시그니처. 네. 들고 아바스는 아는데 아바스는 이제 임모탈 기타리스트. 임모탈 기타리스트. 네, 네. 임모탈. 네. 안 죽는 사람이군요, 임모탈이. 네, 안 죽는. 근데 그 막 블랙메탈 이쪽에서는 거의 메탈리카급 밴드예요. 그래요? 그렇군요. 네. 어, 그렇군요.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사운드의 진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